한동훈을 때려가지고 윤석열 흔들려는 그런 과잉 의혹이 비정거 오보 참사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KBS가 검언 유착이라는 그 의혹의 굴레를 스스로 취재 보고가 7월 18일 오전 10시 19분에서 이 오보를 피할 수 있는 10시간이 있었는데 10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확인 취재, 크로스 체크라 그러죠. 그런 취재 ABC를 무시하면서 이런 참사를 낸 것입니다. 그 사과를 바로 다음 날 하셨습니까? 예, 그랬습니다. 예,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언론사가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사과 보도를 한다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사과를 일찍 하신 용기는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드리고요. 다만 이제 저는 좀 야당 의원님들의 관점하고 좀 다릅니다. 이걸 정치적인 의도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게이트키핑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거꾸로. 그리고 지금 의사결정, 보도국 내 의사결정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거 아니냐. 즉 발제를 하는 분들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면서 쓰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체크앤밸런스가 중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. 이게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고요.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도국의 간부라는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게이트키핑에 나서야만 이런 문제들이 균형이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